육조단경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해야 합니다. 안으로 심성을 조복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미 자성삼보의 기일을 마쳤으니 각자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일체 삼신자성부를 말해주어서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아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나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의 육신에서 청정법신불에게 기의합니다. 나의 육신에서 천백억 화신불에게 기의합니다. 나의 육신에서 원만보신불에게 기의합니다. 도반들이여, 육신은 부처님이 머무는 집이니 귀할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신불은 자성 속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안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불을 찾으니 자신 속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죠.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불의 중도가 이렇게 성취가 되면은 사실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불의 중도가 성취되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견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또 자기 마음이 삼보에 돌아가서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겠지만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망상하는 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제가 그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자빠지는,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쪽으로 자빠지고 뭐 겁이 나서 타지도 못하죠.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탁 안 자빠지고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딱 생기면은 그냥 계속 타고 싶지. 왜냐하면은 이제 탈 줄 아니까 자꾸자꾸 더 많이 타서 능숙하게 돼야 되거든. 그때 무슨 지침이 있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얻은 그 능력, 그걸 그냥 길러가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는 시간이 이제 자꾸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분별심은 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생각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공부에서는 자기 의도, 생각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이래 해야지 가만 그 망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면은 전부 망상입니다. 반드시 저절로 됩니다.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위법. 저절로 개합이 되고 저절로 공부가 돼.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유위법으로 애를 써서 일부러 하는 공부는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고 그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가면 그건 막 딱 100% 망상이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그런 지혜가 나오고 감각이 생기고 힘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자성이라고 하거든. 왜 이제 이 자성이라고 하면 자성은 불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 분별심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성이라고 우리 자성, 불성 하고 하는 요거는 우리 생각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하여튼 이게 우리 이제 분별심이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깨어나야 돼. 이게 한번 나와야 된다고. 이걸 뭐 자성이라든 불성이라든 뭐라든 관계 없는데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막 깨어난다 할까 살아난다 할까 이게 이제 이 안목이 한번 열린다고 그래도 좋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무리 앞뒤가 딱딱 맞는 얘기를 하고 이치가 그럴듯하다 해도 전부 공중누각이고 뜬구름이고 그림입니다. 그림. 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실은 이게 한번 나와봐야 이제 이게 진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런 거거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와야 여기서 이제 지가 알아서 자성은 지혜를 본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가 망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지혜는 오만 부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생각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음이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통해야 돼.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이제 여기에 나와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자전거 타는 거 비유하듯이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 어떻게 타는지 모르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 뭐 어떻게 해라고 뭐 설명하지 합니다. 그런데 설명 들었다고 탈 줄 아느냐 모릅니다. 직접 타서 자빠지고 하다가 자기가 그런 감각이 딱 생겨가지고 그런 힘이 딱 생겨가지고 안 넘어지는 그런 감각이 나와야 이제 탈 줄 아는 것이고 그때 이제 비로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기 그거는 우리 그런 균형 감각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고 그걸 개발해 놓으면 이제 한 번만 타는 거 배워놓으면 평생 동안 안 잊어버려요. 그 감각은 있으니까 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번만 이 자성의 이 문이 열리면은 이게 뭐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더 얼마나 활짝 여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이런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없이 머리를 가지고 뭐 이런 이치 저런 이치를 알고 뭐 또 열심히 수행하고 수련해가지고 뭐 온갖 여러 가지 경계를 체험하고 해봤자 그 불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법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 속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남이 뭐라고 말을 해줄 게 없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자기 속에서 나온 그 지혜가 더 이제 이렇게 자라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남이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하여튼 우리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게 분명하게 되고 혼자 이 자리에 딱 들어맞아서 마음이라는 것이 지가 알아서 모든 문제를 극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안정되어야 그래야 이제 뭐 그런 먼저 할 일이 없죠. 뭐 이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중생심이하고 뭐 우리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 뭐 본래 다를 바가 없다 그러지만은 중생은 어쨌든 간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뭐 모든 게 엉뚱성이고 정확하게 안정이 안돼 있죠. 이렇게 들떠 있고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딱 한번 들어맞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아주 견고하게 요지부동으로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고 딱 스스로가 안정을 이렇게 찾으니까 하여튼 이 힘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지 우가 너무 뭐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몸직이 자기 마음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해야 되는 자기 마음의 삼보라는 게 이제 자성을 가리키는 자성. 응? 자기가 가지고 본래 가지고 태어난 본성, 지혜. 이게 자기 마음의 삼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안으로 심성을 조복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말인데 안으로 자기 마음을 조복하고 우리 마음이란 놈이 왜 마음을 조복한다, 항복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느냐? 금강경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했거든. 항복시킨다, 조복시킨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왜 항복시킨다 그럴까? 이 마음이란 놈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지멋대로 날뛴다고 이게. 지멋대로 날뛰어가지고 종잡을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뭐 이제 억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뭐 애를 쓰죠. 뭐 좋은 글도 읽고 뭐 좋은 생각도 하고 무슨 음악 같은 것도 들어보고 뭐정안 되면 막 술이라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제 좀 다스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안 다스려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일시적인 이제 약간의 그뭐 그건 있겠지만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 마음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이제 뭐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늘 뭔가가 이게 아닌 것 같은 뚜렷한 뭔지 모르지만. 뭐는 뚜렷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마치 몸으로 치면은 몸이 항상 뭔가 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어. 이제 이런 식이지. 마음이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막 대충 그런 식이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체험을 탁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뭔가 어떤 그런 불편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거든. 없어지고 딱 안정이 되면서 아무 일이 없고 무슨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깨달음이라 하니까 하도 이제 세속적으로는 깨달음 하면 뭐 어떤 모르는 걸 알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니까 이 깨달음도 그렇게 그런 건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번뇌가 마음의 병입니다. 깨달음은 번뇌로부터 해탈이니까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진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일러서 세계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걸 우리가 세속에서 하죠. 근데 마음의 병인 번뇌를 치유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약 하나뿐입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이게. 진통제 정도가 되는 것들이 있지. 진통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그게 이제 각종 명상이나 수행법 같은 거, 이런 거지.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원적으로 모든 질병을 없애고 건강을 찾는 길은 깨달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건강해져서 문제가 없는, 문제를 못 느끼고 번뇌가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것이고. 그걸 이제 다른 저 측면에서는 걸림없이 자유롭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런 거지. 무슨 깨달아서 진리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으로 심성을 조복하고, 마음을 조복해. 마음을 조복, 항복을 시켜서. 그러면 마음이 날뛰질 않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못 느껴요. 그걸 이름 무심이라고 하는 무심. 마음이 뭔가를 문제를 일으켜서 막 이제 무슨 현상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면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존재를 느끼는데, 마음이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지. 마음이 뭐 있든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란 존재. 왜냐하면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설사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를 알 수는 있지만은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무심히 도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거거든.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세계의 진리가 뭔지 나는 이제 알겠다 하는 그건 아니다. 알겠다 하는 사람은 100% 망상하고 있지. 전혀 깨달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는 건 머리가 아는 거지. 그게 자기 자성이 나오는 게. 자성은 안다 모른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리의 본성은 안다 모른다는 그런 분별을 하지 않아요.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뭘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이 분별심,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나와야, 이게 이렇게 한번 나와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으로 심성을, 마음을 조복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여기 이 불이법에 이렇게 개합을 하는 이런 깨달음의 체험을 하면은 나다 하는 그 감정이랄까?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 같은 그 어떤 그런 의식? 이게 솔솔솔솔솔 이렇게 옅어져요. 이게 색깔이 아주 밝은 채 있다고, 그 색깔이 희미해져 간다고, 이게 한순간에 싹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희미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왜 불교에서 그렇게 무화라고 했는지 이제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게 항상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그놈이 그 색깔이 선명하게 있었는데 그 색깔이 희미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여기 그런 의식들이 이게 흑개비였구나 하는 게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집착이 제7말라식이 이렇게 희미해져 버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해보면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이제 뭐 불교 교리에서는 야 나라는 게 어디 있냐,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감정이 있고 의식이지 그게 나라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봐야 이래서 무아라는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으면 그럼 뭐라고 했는지 법이 있네. 원천지에 이 법이 뭐냐면 이걸로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원천지에 한 개 마음이라는 게 있을 뿐이네. 이제 이렇게 말을 뭐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음도 뭐 어떤 모양도 없고 문제를 못 느끼니까 뭐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되지도 않고.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게 없으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박지르거나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뭐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나라 하는 게 이게 의식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돼도 이 습관이라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대가 있으면 일어나는 거거든. 어떤 그런 상황이 옛날에 마주쳤던 상황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툭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라는 걸 의식할 때는 남하고 관계 있을 때 나라는 걸 의식하거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 늘 얼굴을 마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니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쑥 희미해지는데 속에서는 근데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지금까지 늘 대화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지도 모르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툭 나오는데 좀 지나면은 그 습관은 나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냥 시간 좀 지나면 막 그 습관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사람이 뭐랄까 유순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자기를 막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대하기가 이렇게 좀 끌끄럽고 날카롭거든. 근데 법을 공부를 해서 이게 또 통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유순해집니다. 대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이제 이 공부를 한 효과예요. 이게 뭐 인자 무적이란 말을 하는데 저절로만 그런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이렇게 강하고 이런 사람 우리가 막 대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뭐 자기 주장이랄 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거든요.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뭘 주장을 해. 그러니까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아무 그게 없고 제가 이제 경험을 옛날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지고 속이 텅 비게 되니까 여전히 막 나락하는 게딱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은 느낌에 나는 스폰지 같은데 이 사람은 돌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런 뭐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합니다. 이게 그이 정신 세계라는 게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생심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싹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풀어져서 정말 텅빈 허공처럼 막 이렇게 걸림이 없게 돼 버리겠죠. 공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걸림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알아서 막 주장할 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진리를 알았다 이러면은 진리라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한테 주장을 하게 된다고. 이게 진리다 하고 탁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남을 해코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죠.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가지고 사람을.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깨달으면 주장할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 뭐 없는데 뭘 주장을 해?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너무 평범하고, 그렇지. 전혀 뭐 어떤 도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하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참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죠. 이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는 게 그런 거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뭐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처, 자기의 산보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미 자성 삼보의 기의를 마쳤으니 각자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여튼 이 자성 모든 걸 지금 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자성이라는 한마디가 모든 걸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금 6조 단경에서 6조 스님의 말은 자성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자성을 보는 걸 전성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성이 뭐냐면 이걸 가리키는데 자성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중도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이중도가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불이중도라는 것은 분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무념, 무주 이게 불이중도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게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이렇게 통해 보면은 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죠. 그러나 불이중도에 결합한 올바른 깨달음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수용이 되고 그야말로 허공 속에 바람이 지나가듯이 뭐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이 공부가 그런 거지. 어떤 진리를 얻어서 남에게 뭐 휘두르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법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부처님을 법왕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건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선사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조주 어록에 보면은 조주가 자기 시자하고 그 호떡을 놓고 내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어떤 이제 호떡이 공양이 들어와서 호떡이 이제 개수가 몇개안 됐던가 봐. 그러니까 조조가 장난삼아 자기 시자한테 야 이거 호떡 이거 니하고 니하고 내기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먹기로 하자 그렇게. 그 이제 시자가 좋습니다. 이제 조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누가 더 밑에 있는지 그걸 얘기로 하자. 누가 더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지 내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얘기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조주가 나는 똥이다 이랬거든. 조주가 나는 똥이다 이러니까 시자가 저는 그똥 속에 있는 벌레입니다 이래 삐끄러. 그러니까 조주가 내쳤다 이래. 니 뭐라 이래 된 거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런, 그것도 하나의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법이 안, 뭐 하나라도 이게 내다 내 거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장애물이고 번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항상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뭔가가 있으면은 그건 장애물이고 자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무자를 많이 쓰거든. 뭐가 없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무아니, 무상이니, 무주니, 무념이니, 무쟁이니, 뭐 무언이니 해가지고 무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무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그게 대자유고, 그게 이제 편안함이거든요. 중생은 아상이 있어가지고 아상만 있나 아와 아소라 그럽니다. 나와 내 것이 딱 있어가지고 그 주장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번뇌인 줄 모르고 그게 집착을 해가 있죠. 그게 번뇌인데 그게 번뇌인 줄 모르고 그게 집착을 해가 있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인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면 그런 게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서 이제 자꾸자꾸 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다, 내 거다, 뭐 법이다, 그렇게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공, 법공, 나다, 내 거다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마음을 조복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일체 삼신 자성부를 말해 주어서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아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나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 육신에서 청정법신부를 기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청정법신부에게 기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육신 하나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색, 수상, 행식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육신 색이지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뭐 감정, 식은 의식 이런 게 있는데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청정법신불에게 기이한다. 이제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성과 없음,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닌 게 불법입니다. 그게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지. 색은 뭐가 있고 더러운 것이고 공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건데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교의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잖아. 왜 연꽃이겠습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연꽃은 깨끗해서 물한 방울 묻지 않지만은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습니까? 진흙탕 속에 받고 있어요. 진흙벌 속에, 벌. 가장 더러운 거죠. 더러운 벌 속에 뿌리는 받고 있대. 물방울 하나 묻지 않게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이 불교의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속 속에 육체의 느낌, 감정, 생각, 뭐 의식 이런 온갖 잡다한
경계 속에 살면서도 깨끗해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바로 반전신경에서 얘기하는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이치가 아니고 본인이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정법신불이, 예? 역시 청정법신불이고 이 말이지. 뭐 기이한다는 것은 거기에 돌아간다 이 말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정법신불이 되고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된다 이뻤다면 사실을 알고 보면 원래 그런 건데 이제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나 육신에서 천배급 화신불에게 기이한다. 화신불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본래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이 삼신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화신이라는 것은 화란 것은 변화란 뜻이에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 아무 모양 없는 것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곧 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화신분이라는 것은 먼저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육신에서 원만 보신불에 기여합니다. 이 보신이라는 것은 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란 뜻입니다. 보는 과보니까 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신불이라는 것은 불법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보신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보, 과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원인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법신불인데 본래 마음에 이 아무 일이 없는 이 법신불 하나로 항상 이렇게 본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나 이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온갖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죠. 온갖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불이라 그러고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막 망상 속에서 헤매다가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이런 법신불에 통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야 이제 이런 진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그걸 화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부처다 이래요. 그래서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은 본래 하나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방편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들은 자기가 여기에 한번 개합을 해서 딱 그 이렇게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 보면은 저절로 다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달은 뒤의 일들은 깨달아 보면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게 방편이 되느냐면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니다.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서 깨끗한 법신불, 청정법신불인 것이다. 연꽃이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잎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색적시공 공적시색 세간이고 출세간이고 출세간이고 세간인 이 진실을 말을 해주려고 왜 이런 말을 해주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세간은 버리고 출세간을 구하려고 하고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함을 구하려고 하는 이게 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바른 법을 깨칠 수가 없어요. 불이 중도입니다. 불이 중도. 불이 중도라는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겁니다. 중도잖아. 이쪽과 저쪽이 둘이 아닌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게 불이 중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요. 깨끗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는데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죠.
공도 있고 색도 있는데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둘이 그 두 개가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아니기 때문에 불이라 그러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말은 이제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한번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걸 여기에 통하는 데는 무슨 수행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이 중도에 통할 수 있느냐? 길이 없습니다. 수행도 없고 수행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다만 불이 중도에 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분별과 헤아림만 막아놓으면은 언젠가는 불이 중도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분별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거를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 이거다 하고. 이 자리거든.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 일이라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공부가 이 선에서의 병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혼침과 도거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혼침과 도거. 혼침이 뭐냐? 아무 생각 없는 곳에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을 감고든 떠나 있던 막 좌선, 보통 좌선을 하지.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 그걸 혼침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 떨어져 있는 거죠. 정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거는 반대쪽입니다. 그냥 생각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계속 헤아리고 따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죠. 그 양쪽이 병입니다. 그럼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하되 고요함 속에 있고 고요함 속에 있되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양쪽이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건 역시 불가사의하게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 이건 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손가락이니까 손가락 드는데 뭐가 있고 뭐 손가락 끝에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뭐 무슨 이게 방편이니까 내가 이렇게 방편을 써야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명백히 있거든.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을 가리키는데 이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입니다. 이건 일단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일 하나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를 말고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공부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참된 조복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렇게 다스리고 조절해서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진짜로 조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옛날부터 돌멩이로 풀을 눌러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다스려진 듯할 뿐이지 속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고 조절하려, 물론 막 힘이 드니까 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공부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수 없는 자기의 속마음이 스스로가 유순해집니다. 스스로가 조복이 돼요. 스스로가 항복을 한다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린다. 그건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 정도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와 일반 명상이라든지 수행법과 다른 점이에요. 수행법들은 마음을 그렇게 억지로 다스리고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좀 구슬리고 달래고 이런 식으로. 그건 그냥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도반들이 육신은 부처님이 머무는 집이니 귀할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성, 우리 본래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 속마음이니까 우리 겉으로 의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면 의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속마음을. 삼신불은 자성 속에 있으니, 이 자성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속마음에 있어. 우리가 알수 없는 불가사의한 속마음에 있다. 삼신불은 자성 속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제 못 보죠. 자기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안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삼신불을 찾는다. 표면 의식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안 되죠.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 분별 의식, 표면 의식, 이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그걸 믿었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 아르마리로 뭘 하거나 아니면 수행이란 이름으로 뭐눈 감고 가만 앉아 있거나 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요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노력을 하거나 하는 건데 소위 수행이란 이름으로 행동하는 게 전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 의식이 속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데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의단이라고 그러고 연산철백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불가사의한 속에 자성이 깨어나야 되는데 겉으로 우리 의식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걸 깝깝하다고 그러죠. 답답하다고 그러죠. 의단이라고 그럽니다. 연산철백이라고 그러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기 때문에 율곡봉이라고 그러고 건강근이라고 그래.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다 붙여놨습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의식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은 이제는 속마음이 깨어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거지 저거지 하고 의식이 앞장을 서 있으면 자성은 안 깨어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깨어나. 이 의식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황을 하고 있을 때꽉 막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속에 있는 자성이 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나오지 하고 이게 텅 깨어난단 말이야.
그게 깨달음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뭘 이래 수행을 하고 저래 수행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의식이 안 나와. 예. 말하자면은 예? 집에 가정부가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부가 몸이 아파서 저 청소 못합니다. 결근을 했어.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집이 더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어. 어쩌겠어? 주인이 나와서 해야지. 하기 싫어도.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 따라서 어떤 주인은 하루 만에 나와서 청소한 사람이 있을게요. 어떤 주인은 한 일주일까지 더 깨달아가지고 안 나온 사람이 있을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제 비로소 아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견성이란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 자성이 이렇게 깨어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전혀 몰랐던 세계입니다. 이거는 전혀 몰랐던 자기 마음이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 이게 본래 내 마음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몰랐던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안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삼신불을 찾으니 자기 자성 속에 있는 삼신불이 자성 속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이 자신 속에서 자성의 삼신불이 있음을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기 자성 속에 자기 저 깊은 속마음 안에 청정법신불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야. 이 삼신불은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니 바깥에서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자성, 견성성불이란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어떤 자성을 만나야 돼. 자성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게 성불이요. 겉으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거는 그냥 계속 의식 속에, 의식 세계 속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자성이 한번 깨어나야 돼. 그걸 이제 깨어나게 하려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 에이, 이겁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딴지 보고 하나뿐이야. 그래서 이 법문을 들어봐도 뭐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야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야 이 의식이란 놈이 지가 할 일이 없어지지. 지가 의식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 뭔지 알겠다 이러면은 그럼 안 돼. 계속 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 이겁니다. 예를 하나. 따라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덕이라고 그러고 정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이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하나. 이걸. 이게 명백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 지금 이거거든. 의식을 가지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이 한번 푹 쉬어지고 푹 꺼져서 푹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어. 그냥 지절로고 막.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느끼기로 푹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슬그머니 없어지든지 갑자기 뭐 푹 사라지든지 간에 그것이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상이 자성이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반드시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불법 부처님 말씀이 결국 이걸 말을 하는구나 하고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요거 하나지 다른 일은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 다만 단순하게 요일 하나뿐이라고. 단순히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 자성이라고 그래, 이걸 자성. 본성, 자성, 성의 반대, 방편으로 쓰는 말은 항상 상대적인 말입니다. 성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은 뭐냐? 상입니다. 상은 뭐예요? 모습이 있단 말이잖아. 분별이 된다. 알수 있다는 겁니다. 성은 그 반대입니다. 알수 없다. 모습이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뜻으로 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거든. 알수 없어. 분별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딱 드러나면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하고 절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변함없는 진실. 항상 이게 진실이라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 존재의 밑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찾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명백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지. 이거 이외에 더 이상 찾을 건 없다라는 사실이 아주 명명백백해진다고. 이것도 물론 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가 좀더 깊어져야 되지만은 그건 이겁니다. 요일 하나요, 요일 하나. 아무것도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야.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고 이게 드러나면 그냥 저절로 이 본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몸에서? 마음에서? 아니야. 온 세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온 천지에 이거 하나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팎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만법이 평등하고, 법계가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일 하나요, 이일 하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다 하는 놈이 있으면 아직은 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거다 이거. 망상이 깨끗이 사라지고 나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저 이일 하나일 뿐입니다. 요한 개. 뭐 진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의심이 안 되니까. 의심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지. 이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